그러나 진짜 보석이 있는 것처럼 진짜 미녀도 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 등장하는 미인은 전 세계에서 엄선된 진짜 아름다움을 지닌 아가씨들이죠. 자, 이제 곧 뒤를 이어서 가슴 설레이는 화려한 미의 경연이 시작되겠습니다. 애타게 기다리시는군요. 1994년도 미스 인터내셔널 미의 대전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국제문화협회가 주최하는 1994년도 미스 인터내셔널 세계대회입니다. 해마다 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오카다 마수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름다운 파트너 카다히라 나스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국제적인 미의 제전도 회를 거듭해서 올해도 34회를 맞이했군요. 인터내셔널 뷰티 페이전트 정말 화려하고 눈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미의 현 지방에서 개최되고 있는 미의 94년도 미의 박람회. 예. 네. 이 선 아리나 대회장으로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곳 94년도 미의 박람회로 말할 것 같으면 7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108일간에 걸쳐서 개최되고 있는 대회입니다만은 마침 이 축제의 테마가 당신의 만남을 위하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스 인터내셔널 세계대회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미래를 찾아 모여들었으니만큼 그야말로 딱 어울리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야말로 화려한 만남입니다만은 이 아가씨들의 아름다운 미소를 끌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박수올시다. 따뜻하게 환영합시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미스 인터내셔널 미의 제전. 예,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자, 크게 한번 웃어주시죠. 후!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단 한 사람을 골라내야 한다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곧 소개해드리죠. 심사위원 여러분입니다. 네, 맨 먼저 작곡가인 히라오 마사키 씨. 그리고 배우이신 나나카 겐 씨. 여배우 기시모도 가야코 씨. 사진작가인 노마다 사나이 씨. 의상 디자이너 가스라 유미 씨. 주식회사 테레비 도쿄 이사급 사업독자 조 히로시님. 그리고 사단법인 국제문화협회 고문이신 나데 구니오 씨. 이상 심사위원 여러분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민속 의상에 의한 제1차 심사 아르헨티나 미녀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쁘게 잘 봐주세요. 저는 바로 자랑스러운 아르헨티나에서 왔습니다. 제 취미는 봉제인형을 모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 추억이 깃들어 있고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다음 미스 아루바,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피해서 처음으로 일본에 오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드라 오초와 카리브의 진지라고 하는 행복한 섬 아루바에서 왔습니다. 네, 알렉산드리아. 아루바는 베네수엘라 바로 위에 있는 인구 7만 명의 작은 섬입니다. 섬 전체가 한 가족처럼 화목한 곳이죠. 미스 오스트레일리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베카 제이크스예요. 오스트레일리아의 햇빛 쨍쨍한 바닷가에서 왔어요. 네, 오스트레일리아 대표입니다.
골드코스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름엔 언제나 수상스키나 모터보트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있죠. 더 미스 오스트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스틴 세트러예요. 오스트리아에서 왔어요. 고맙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표 세트러입니다. 500cc 오토바이를 타는 게 참 좋아요. 언젠가는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유럽을 두루 여행하고 싶어요. 미스 볼리비아.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미의 아름다운 나라 볼리비아에서 왔어요.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네, 볼리비아 대표 마리아 양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풍경화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한다고요? 이번에는 미스 브라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민속 의상을 입고 이 자리에 서보니 무척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안나양은 브라질 대표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아이톤 세나. 그분은 자원봉사를 계속했고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합니다. 미스 영국.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아만다 존슨이고요. 나이는 20살이에요. 영국의 유서 깊은 도시 노팅엄에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 대표는 노비누스의 모습을 한 아만다 양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모델인 신디 크로포드.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은 넬슨 만데라. 미스 콜롬비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콜롬비아에서 온 알렉산드라 베탄쿠르예요. 콜롬비아의 대표는 알렉산드라 양입니다. 15살 때부터 배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하질 못하니 안타까워요. 다음은 미스 코스타리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실비아 에스텔 무녀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자꾸 가슴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 그럽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온 대표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실비아는 코스타리카에서 왔습니다. 기타를 치는 게 장기인데 5살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다고 하는군요. 미스 덴마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덴마크에서 왔어요. 고맙습니다. 덴마크 대표 버지티 양입니다. 취미는 승마. 6년 전에 처음으로 자기 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엔 미스 도미니카 공화국. 반갑습니다. 저는 18살이에요. 이름은 알렉시아 루카트고요. 귀엽게 잘 봐주세요. 네, 18살인 알렉시아 양은 도미니카 대표입니다. 워낙 어린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린이 병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미스 엘살바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탈리아 구테리즈예요.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저는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에서 왔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표 나탈리입니다. 취미는 국내 여행. 자기 나라의 문화를 직접 보고 배우는 게 좋은 모양이죠. 미스 피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가워요. 전 스니타 데비예요. 남태평양의 낙원 같은 섬 피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네, 피지 대표 스니타 양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흘러넘치는 피지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이 있는 게 아주 큰 자랑이죠. 다음은 핀란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자 포리스예요. 저는 눈의 나라 핀란드에서 온 산타클로스예요. 네, 눈과 산타클로스의 나라 핀란드 대표 마르자 양입니다. 취미는 그림을 그리거나 옷을 디자인해서 손수 만들어 입는 거라는군요.
다음 미스 프랑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탈리 페라이라예요. 저는 파리 출신으로 프랑스를 대표해서 나왔죠. 파리 출신의 프랑스 대표 나탈리 양입니다. 저는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주기 때문에 흔히 친구들의 의논 상대가 되기도 하고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되기도 하죠. 미스 독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비올라 투사드라예요. 독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여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올라 양은 독일 대표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독일의 와이세카 전 대통령. 자유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미스 그리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스티나 레카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에서죠. 그리스요. 네, 그리스 대표 크리스티나 양입니다. 취미는 무용과 체조, 수상 스키 등. 여름의 주말은 주로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지내죠. 다음은 미스 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딘 테레사 코그예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섬나라 괌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데리스 양은 괌의 대표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어머니. 8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길러냈습니다. 미스 과테말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비비안 마리에라 카스테네다라고 해요. 과테말라 대표로 나오게 돼서 정말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과테말라 대표는 비비안 양입니다. 과테말라는 마야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관광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미스 하와이. 알로하. 제 이름은 줄리엣 레이몬드예요. 하와이섬 대표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자랑스럽습니다. 네, 하와이 대표인 줄리엣 양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직접 글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미스 네덜란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사비니 데프레드예요.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죠. 튜립과 풍차의 나라 잘 아시죠? 바로 그 네덜란드 대표예요. 풍차와 튜립. 네. 풍차와 튜립의 나라 네덜란드 대표는 사비드 양입니다. 스포츠 외에도 옷을 디자인하거나 만드는 것을 좋아하며 양재는 어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미스 홍콩.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도로시 응입니다. 홍콩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네, 홍콩 대표 도로시 양입니다. 취미는 여행이에요. 지금까지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여러 나라를 두루 여행했습니다. 이어서 미스 인도. 안녕하세요. 전 프란치스카 하트예요. 제가 우리나라 인도를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사랑과 평화와 우위, 그리고 화합을 돈독하기 위해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대표 프란치스카 양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테레사 수녀님. 같은 인도 백성인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스 아일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아일랜드를 대표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주리 양은 아일랜드 대표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아일랜드의 메어리 로빈슨 수상.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네, 다음은 미스 이스라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척 행복합니다.
18살의 리잔양은 이스라엘 대표입니다.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가족 전체가 동물 애호단체에 들어가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스 코리아. 아닙니다. 미스 일본이군요. 실수를 했군요,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대표인 하나무라 토모미입니다. 네, 일본 대표 하나무라 양입니다. 하나무라 양은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며 특히 잘하는 요리는 튀김이라고 하는군요. 이제 미스 코리아 나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전 미스 코리아 성현아입니다. 나이는 19살이고요.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 정말 기쁘고요. 대회 기간 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량은 한국 대표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렸을 땐 엄하게 다스렸고 그리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정말 이상적으로 잘 길러주셨다고요. 미스 룩셈부르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샌디 와그너예요. 전 자그마한 나라 룩셈부르크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샌디 양은 룩셈부르크 대표입니다. 취미는 무용과 산책. 사랑하는 개하고 날마다 산책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미스 말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레인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말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엘레인 양은 17살이며 말타 대표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물론 부모님이죠. 특히 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예요. 미스 멕시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휴스카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나라 멕시코를 대표해서 나왔거든요. 멕시코 대표 엘리자베스 양입니다. 1년 반쯤 텔레비전의 음악 프로그램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미스 니카라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이스 아말리아 우르쿠요예요. 저는 아름답고 멋진 니카라과 대표에서 나왔어요. 아말리아 양은 니카라과 대표입니다. 음악과 스포츠를 좋아하며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지내는 모양입니다. 미스 나이지리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세미나 하루나 단주르예요. 저는 우리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미나 양은 나이지리아 대표입니다. 스포츠가 장기이며 쉬는 날에는 수영이나 농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미스 붕 마리아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북마리아나 대표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이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북마리아나 대표 마리양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편지와 시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이제 미스 노르웨이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앤이에요. 노르웨이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매우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노르웨이 대표 앤 양입니다. 가족끼리 낚시지를 가거나 자연을 벗삼아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다음은 미스 파나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디노라예요. 부족함이 많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나마의 대표
잊지 마세요. 바나마 대표 디노라 양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콜럼버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한다는 그 도전하는 용기를 배우고 싶답니다. 미스 파라과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자니네레나 피라치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의상 참 멋있죠?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남미의 나라 파라과이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파라과이 대표 자니네 이야기입니다. 어제 미스 인터내셔널 민속 의상 부분에서 수상했죠? 자그만치 옷의 무게가 40kg나 되는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미스 필리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알마 카미젤 컨세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섬나라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마 양은 필리핀 대표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황태자비 마사코 여사. 자신의 캐리어를 버리고 완벽한 아내의 길을 택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스 폴란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일로나 필리찬스칸데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일로나 양은 폴란드 대표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는 어머니. 자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답니다. 다음 미스 포르투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니아 아벨이에요. 포르투갈을 대표해 제가 일본에 오게 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르투갈의 소니아 양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패션 디자이너인 바렌티노. 개성적인 패션으로 상상력을 자극해주기 때문이죠. 다음, 미스 푸에르토리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리스리예요. 아름다운 섬나라 푸에르토리코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아리스리는 푸에르토리코 대표입니다. 지금은 연기를 하는 것에 흥미가 있고 최근엔 드라마나 CF 같은 데서도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스 러시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레나 고르바초파예요. 아름다운 나라 러시아를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 대표 엘레나 양입니다. 수영이나 테니스 등 스포츠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1년 전에 시작한 승마가 가장 즐거운 낙이죠. 다음, 미스 싱가포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조이스린 칭칭 세오예요. 낙원가도 같은 아름다운 우리 섬나라 싱가포르를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민속 의상을 입고 이곳 일본에 오게 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의 대표, 네, 조이스린 칭칭양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영이나 수상스키 그리고 농구를 아주 잘합니다. 네, 신생 미스 스로바크 공화국.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니콜레타 메사라소바예요. 스로바크 공화국에서 온 대표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니콜레타 양은 스로바크 대표입니다. 제 생활은 착실하고 빈틈이 없어요. 아마 제가 어머니의 생활을 본받은 모양입니다. 다음 미스 스페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카르멘 마리아 빈센텐이에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올레. 카르멘 마리아 양은 스페인 대표입니다.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해서 무슨 일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게 되죠. 미스 스리랑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샤르밀라 카리아와산이에요.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섬나라 스리랑카를 대표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샤르미라 양은 스리랑카 대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스리랑카 민속 무용이 장기랍니다.
다음은 미스 스웨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르야예요. 아름다운 나라 스웨덴을 대표해서 제가 이곳 일본에 오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웨덴 대표 미르야 양입니다. 음악을 아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스 터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이슨 알바이라크예요. 이곳에 오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는 터키에서 왔어요. 네, 터키 대표 아이싱 양입니다. 제 취미는 10살 때부터 시작한 클래식 기타와 그리고 사진을 찍는 일이에요. 미스 우크라이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이름은 헤일렌 다카에바고요. 이곳에 오게 되어 정말 기뻐요.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 헬렌 양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이에요. 두 사람 다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만격주의자니까요. 자, 이제 미스 미국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렌 크리스티예요. 우리나라 미국을 대표해서 제가 오늘 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무척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표 카렌 크리스티아입니다. 미국은 교육에서건 사업에서건 젊은이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나라죠. 이제 맨 마지막은 미스 베네수엘라. 안녕하세요. 베네수엘라를 대표해서 나온 밀카 슈리나예요. 잘 부탁합니다. 네, 베네수엘라 대표 밀카 슈리나 양입니다. 현재 고정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맡고 있으며 일이 즉 취미가 된 셈이죠. 여기서 이번에 특별 초대 손님으로 모신 일본의 연예인들이 94년도 미스 인터내셔널을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가씨는 말이죠. 이 콜롬비아의 알렉산드로 베단쿠르 양입니다. 21살의 학생이죠. 어쩐지 금방이라도 춤을 출 것 같은 이 발랄한 느낌. 콜롬비아란 말이죠. 축구하는 걸 봐도 알 수 있듯이 워낙 변수가 많은 곳이라서 언제 뭘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아가씨를 점 찍었습니다. 저는 이 아가씨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바나나 껍질을 벗겨놓은 것 같은 분. 그리고 특별히 카메라 포즈를 멋지게 취한 분. 그 중에서 이분이 저를 많이 닮지 않았나 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 아가씨예요. 미스 싱가포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모두 다 아름답고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이 아가씨 카르민 양은 아양도 떨지 않고 머리도 명숙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여성들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아요. Let me know, let me know. 수영복 차림의 제2차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먼저 나옵니다. 네, 정말 멋진 춤을 보여주셨습니다. 미스 아루바 알렉산드라 오초아.
이어서 미스 오스트레일리아. Maximum Overdrive. The heat is on, oh yeah, we gotta move on. Check the brakes and listen to the new song. We're gonna overdrive you to the maximum. Now I show you all pimped up, we got rough and tough with your hands on the steering wheel. The wheel is strong, the heart is steel. 네, 정말 금발머리가 아름답군요. 다음, 미스 오스트리아. 우! Step on the brake. Speed it up the pace. 캐스틴 세트로 양 정말 수고했습니다. 다음 미스 볼리비아. 역시 근사한 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스 브라질. 정말 아름답군요. 네, 이번에는 미스 영국이 나옵니다. 미스 영국 수고했습니다. 다음 미스 콜롬비아. 됐습니다, 미스 콜롬비아. 자, 미스 코스타리카. 네,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미스 덴마크. 네, 수고했어요, 미스 덴마크. 다음, 미스 도미니카 공화국. 와, 정말 멋진 봄입니다. 다음, 미스 엘살바도르. 됐습니다. 미스 엘살바도르. 미스 피지.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미스 핀란드. 아주 경쾌한 춤이었습니다. 아, 미스 프랑스. 네, 좋습니다, 미스 프랑스. 다음, 미스 독일. 네, 아름답습니다. 다음, 미스 그리스. 우아합니다. 계속해서 미스 괌 나오세요. 네, 됐습니다. 다음 미스 과테말라.
아주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미스 하와이.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미스 네덜란드. 좋습니다, 사비네 양. 자, 다음 미스 홍콩. 네, 아주 애교 있는 춤이었습니다. 미스 인도. 네, 수고했어요, 프란체스카 양. 미스 아일랜드. 네, 됐어요, 줄리안. 자, 이번에는 미스 이스라엘. 예쁩니다. 자, 다음 미스 일본. 아주 우아하군요. 네, 다음은 미스 한국입니다. 미스 한국 정말 애교 만점이에요. 다음은 미스 룩셈부르크. 네, 좋습니다. 신디 와그나. 자, 다음은 미스 말타. 수고했어요, 엘레인. 미스 멕시코가 나. 네, 무대가 아주 멋집니다. 자, 다음은 니카라과. 잘했어요, 루이사 마리아 양. 미스 나이제리. 네, 무대가 아주 꽉 차는군요. 수고했어요. 다음은 미스 북마리아. 좋습니다, 마리앙. 수고했어요. 다음은 미스 노르웨이. 정말 예쁩니다. 안녕. 계속해서 미스 파나마가 나옵니다. 네, 우아한 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스 파라과이.
아주 잘했어요, 미스 파라과이. 자, 미스 필리핀. 네, 아주 곱습니다, 미스 필리핀. 자, 이어서 미스 폴란드. 아, 정말 보기 좋군요. 아름다워요. 다음 미스 포르투갈. 네, 정말 매력적인 춤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미스 베레토리코. 네, 훌륭합니다. 아리스 양. 다음 미스 러시아. 아주 유연하군요. 네, 좋습니다. 다음 미스 싱가포르. 네, 고맙습니다. 조이슬린 칭칭. 미스 슬로바크 공하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스 스페인. 칼멘 마리아 양,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스 스리랑카 어서 나오세요.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미스 스웨덴. 네, 아주 춤솜씨가 특이하군요, 미로하양. 미스 터키 나오세요.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스 우크라이나 나오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미스 헬렌. 자, 그러면 미국 대표가 나오겠습니다. 네, 미스 미국 카렌 양, 아주 잘했어요. 자, 미스 베네수엘라. 네, 예쁜 춤이었어요, 미루카. 고맙습니다. 자, 이제 모두들 앞으로 걸어 나오세요. 자, 이번에는 일본의 연예인이 뽑는 미스 인터내셔널은 누구인지 보실까요? 올해도 또 미인들이 무척 많군요. 미스콘 인터내셔널 말입니다만. 아, 뭐 아시다시피 저는 18살 때부터 약 1년쯤 되겠습니다. 유럽 북방 특히 중심부라고 하겠는데요. 여기저기 방랑하면서 여러 타입의 걸프렌드와 생활하면서 빈둥빈둥 지낸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의 경험으로 봐선 그래도 여자는 어리광도 좀 부리며 휘감겨오는 그런 여인이 좋은 것 같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이 스페인의 이 아가씨가 제일 좋지 않나 싶은데요. 아,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하, 정말 아름답네요. 여러분, 차분하게 이 미스콘 인터내셔널을 즐겨주십시오. 이 프로가 끝나면 다 잊어버리세요.
울어볼 여인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저 그러니까 저 모카 아가씨 컨테스트라든가 능금 아가씨를 뽑는 그런 작은 컨테스트에는 많이 나가봤지만 이런 데엔 별로 초대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르헨티나나 그리고 아, 이 사람 괌이군요. 아, 미스터 괌요. 하지만 어느 쪽인가 하면 저는 스페인계라든가 저쪽 남미 계통의 약간 갈색으로 굳게 탄 탄력 있고 야무진 얼굴을 한 여성을 좋아하니까요. 아르헨티나인가요? 그래요, 아르헨티나. 이 아가씨에게 성운을 보내고 싶어요. Let me know, let me know. 자, 이번에는 야외 나들이 하고 있는 미녀들을 살펴볼까요? 싱가포르에도 일본과는 다른 밤 뱃놀이가 있으니까 한 번들 가보세요. 아, 이 밤 뱃놀이는 정말 멋지고 참 좋으네요. 불꽃놀이는 정말 멋있고 좋아요. 불꽃이 튀어들 것 같아 좀 무서웠지만 정말 모두들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서 참 좋았어요. 불꽃놀이는 아주 멋있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 인도의 축제가 생각나지 뭐예요? 뱃놀이도 재미있고 음식도 참 맛있어요. PG에선 밤에 외식을 하러 가거나 디스코를 치러 가기도 해요. 하지만 밤 뱃놀이는 없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요. 언어나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음악이 마음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자, 각기 자기 나라에서는 지금 무엇이 유행인지 도쿄 긴자를 찾은 미녀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덴마크에서는 중고차를 사는 일이 한참 유행이에요. 저도 한 대 살 예정인데요. 중고차를 사는 일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1,000크로네 정도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물자 절약도 할 수 있겠죠? 지금 핀란드의 젊은이들 사이에선 9월에 유럽 코로니에 들어가느냐 않느냐에 대한 정치적 토론이 성행하고 있어요. 요즘 그리스에선 작은 섬에가 워터 스포츠를 즐기는 게 유행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무척 좋아하죠. 요즘 네덜란드에서는 미국에서 번지점프가 들어와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패션에서는 롱스커트가 아니면 처음인이고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평화 문제가 주된 대상인 것 같아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건 강물에서 연어 낚시를 하는 거라고 할까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특히 영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스웨덴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자연보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밤에 거리로 나가서 바나 혹은 디스코장의 특별한 터키 요리를 먹는 거예요. 최근에는 음악 축제에 가는 게 유행이죠. 자, 박람회장을 구경하고 있는 미녀들의 좋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모두 여기와 마찬가지를 즐기고 있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게임이죠. 이게 제일 재미있어요. 멕시코 시티에도 플레잉 어드벤처라고 하는 탑승물이 있어서 일본인들이 가도 틀림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과테말라에도 페리오라고 하는 여기 것과 비슷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환상적이라서 몇 천 번이라도 타고 싶어요. 니카라과에도 이와 비슷한 놀이 있지만 악어를 죽이는 놀이라니 정말 재밌네요. 정말요? 포르투갈에도 이와 비슷한 놀이가 있긴 하지만 악어를 두들겨 패는 놀이는 처음이에요. 제가 1등을 해서 고릴라 인형을 받았어요. 참 기쁩니다. 시설이 참 좋네요. 아, 이렇게 크고 넓다니 참 놀라워요. 피로가 싹 풀리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 참 좋으네요. 상파울로에도 이와 비슷한 공원과 유원지가 있거든요. 이 유원지에서는 역시 누구나가 쉽게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가 있나 보군요. Let me know, let me know. 네, 미녀들이 아주 여러 곳을 돌아봤군요. 네, 그러면 우정상을 발표할 차례죠. 네, 그들은 2주일 전에 이곳 일본에 와서 미의 친선 사절로서 단체 행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미녀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사람, 인품이라든가 몸가짐 등 모든 게 다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 뽑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발표하겠습니다. 아, 올해의 우정상은 1994년도 우정상은 예, 미스 필리핀!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에, 아르마 컨셉션. 아, 모두 다 찬성을 했군요. 예. 하기는 이 상이 가장 기쁜 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기들 사이에서 스스로 뽑은 거니까 말입니다. 미스 필리핀에게는 바로 어제 뽑힌 미스 인터내셔널 일본 대표가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미스 아르마. 아, 정말 고맙습니다. 미스 미국한테도 감사해야겠고요. 아, 그리고 제 룸메이트 미스 베네수엘라, 미스 코스타리카, 아, 그 밖에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만일 이 상패가 50개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 나라와 내 가족,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정말 기뻐요. 네, 뒤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자기 부모님, 또 형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조국. 예.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기쁘다고 말을 하는군요. 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축하합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 인사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천만에요. 예,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매스컴 관계자들이 뽑는 포토제닝상 수상자를 뽑겠습니다. 자, 현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1994년도 미스 포토제닉을 심사위원장이신 루마다 사나이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미스 코리아입니다. 포토지니스는 미스 한국의 성현아양이 받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1994년도 미스 인터내셔널 포토지니스상은 미스 한국이 수상하게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연아야, 저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이 상을 받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50명 중에서 15사람을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네, 나온 것 같군요.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맨 먼저 미스 스페인. 스페인 대표입니다. 미스 피지. 피지 대표입니다.